윤남홍 목사의 말씀 365일 제5주 불순종하는 천사들 제26과 민속적 귀신론과 성경적 귀신론의 차이, 민속적 귀신론과 성경적 귀신론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면서 길흉 화복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도 죽으면 혼령이 된다고 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경영 신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죽지 못한 영혼이 원한을 품고 원기가 되어 돌아다니면서 해를 끼치기 때문에 퇴마도 한국에서 많이 발달했습니다. 원기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잔인한 것이 목매 죽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객사한 시신을 집에 들이지 않았는데 그 객사한 시신이 원기가 되어 집안에 화를 불러올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은 사람들의 몸에 들어가 질병을 일으키므로 무당들이 구슬하여 이 귀신들을 쫓아내 주었는데요. 한국에는 많은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의 나라잖아요. 그 귀신들의 이름도 다양한데 미명 귀신, 무자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동자 동녀 귀신, 영도 귀신, 귀신 등이 있습니다. 후처에 의하여 남편을 빼앗겨 후처에게 병을 주는 귀신을 미명 귀신, 자녀가 없는 사람이 죽은 원기는 무자 귀신, 장가나 시집을 못 가서 한이 된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동자 동녀 귀신은요 주로 무당의 몸을 빌려 나타나는 귀신이고요. 영도 귀신은 두 살도 못 살고 죽은 아이가 귀신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기나 원기를 내어쫓는 퇴마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러나 성경적 귀신론은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다고 보는 데서 다르고요. 귀신을 쫓아내오는 방법도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쟁이의 아비이며 살인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창세기에서 뱀의 옷을 입고 거짓말쟁이로 이브에게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사단이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고 보고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귀신들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부터 한국적 귀신론하고는 다릅니다. 절대로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리아의 혼합. 귀신론이 있습니다. 민속적하고 또 성경적인 혼합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120년을 살라고 하셨는데 80년에 죽으면 40년 동안을 귀신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리아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은 귀신인지 성령님인지 천사인지 죽은 원한인지 구분 못하고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가끔 천사가 오는 것을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하면서도 삼위일체를 분간 못하는 성경적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쫓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더큰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 뿐 귀신을 쫓는다면 더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또한 한국적인 방법은 후타에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든지 놀라게 한다든지 불을 놓아 물건을 버려서 귀신이 어디 거할 것이 없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귀신을 기쁘게 하여 보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뿌리는 것도 한 가지 민속적 귀신론의 한 방법입니다. 기도원에서 사람들을 뜻하여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민속적 귀신론에서 배운 것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도 두 명이 그렇게 한 사람을 두드려 패다가 감옥에 들어간 아주 우리 지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드려 패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혜의 피해공로로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고, 주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혼합적 귀신론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귀신론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귀신론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됐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